또한 임종민 사장, 임종훈 사장 다 이제 상속세 부분이 이슈가 되고 계시는데요. 솔직히 두 분이 어떤 자금으로 상속세를 마련하실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. 과도하게 이제 담보가 잡혀있고 이 남아있는 상속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바이고요. 1조를 언급하시면서 투자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인지, 누가 어떤 자금을 투자할 것인지, 또 그 금액으로 어떤 일들을 또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, 상속세에 있어서는 이게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어떤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저희로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